예. 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고쳐야 될 게. 근데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이걸 바꿔볼 거예요. 물론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진단을 내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요리를 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우선 딱 스피치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도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끼리 모여서 오늘 배운 것처럼 한번 스터디를 해보는 거예요. 진행을 해보는 거죠.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자, 끝났죠? 그런 다음에 물어보면 돼요. 진행자는. 자, 방금 박교범님의 발표 중에서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내용이 관심 있으십니까? 어떤 게 궁금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내가 얘기한 걸 상대방이 납득하고 궁금해해서 계속 듣잖아요. 지금은 되게 우호적인 모임이에요. 들으려고 집중을 했어요. 일반인은 어떨까? 더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 다른 분들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 끝나고 한 사람 이렇게 진행해서 수업이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다섯 명 다 발표한 다음에 물어보면 더 몰라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사람씩 이제 뭐가 기억이 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조를 짜요.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똑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보통 3분씩 발표하잖아요. 절대 1분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딴소리예요. 막 뭐 독일을 영국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럼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 이건 게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없어도 그냥 진행만 하면 돼요. 그 스터디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여서 스터디를 짜라고 발표해요. 끝났어. 그런 다음에 한 사람씩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옆 사람 걸 얘기해 보세요. 그럼 되게 웃겨요. 제가 이런 수업 가끔 하거든요. 그럼 놀래요.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우선 시간을 제가 끈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만. 독일. 독일? 네. 좋다. 독일 미네랄 좋다. 들어있다. 들어있다. 독일 좋다. 미네랄 들어있다. 오케이. 저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 아,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정도가 기억이 나고. 또. 도핑 테스트 기억나요? 네. 자, 도핑 테스트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갑자기 왜 나오나 싶었어요. 아, 그렇죠. 뜬금없죠. 갑자기 네. 도핑 테스트가 나와서. 우리는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닌데 네. 왜 도핑 테스트 얘기를 할까? 아,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걸로 좀 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던져주니까 못 받아먹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핑 테스트라는 얘기가. 우리 근데 모르는 거지. 자, 어떤 게 나오죠? 저도 도핑 테스트가 딱 멈췄고, 네. 그리고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생각이 났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친환경 땅 뭐 22년 동안 뭐 그거. 오, 기억력이 상당하세요. 네, 그거 어. 제가 요즘 꽂히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땅이군요. 안 땅이 아니고 친환경. 아니군요. 그거에 대해서 꽂혀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 하는구나. 뭐 맞아요, 맞아요. 자기 관심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자, 또. 저도 그게 제일. 친환경? 도핑. 오케이. 도핑이 왜 나오는지. 왜 나왔을까? 궁금했어요. 마지막에 예.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예.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아니래요. 자. 처음 듣는 회사고요. 예. 제가 관심 없다 보니까 집중하게 잘 못. 오케이, 그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 뭐죠? 잘 못 들었어요. 그쵸, 그 중요한 건데. 네, 그리고 네. 같이 하자는 말만 듣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자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좀 하자. 사업 같이. 자, 핵심 나왔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우선 제가 처음에 이름을 몇 번 물어봤던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나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 그러면 나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앞에 닉네임을,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 못해도 닉네임이나 브랜드가 있으면 그러잖아. 우리 친구들은 별명은 기억하잖아. 어쨌든 기억한 거죠? 네. 정확한 이름을 몰라도 별명은 불러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별명을 내가 만든다면 어떨까? 남들이 붙여준 이상한 별명이 아니라 설득박사, 이것도 한 닉네임이죠? 제 이름을 몰라도 설득박사 하면 떠오를 거예요. 그걸 하나 만드세요, 다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닉네임. 나의 브랜드. 그런 다음에 이름을 얘기하는 거, 항상. 저처럼. 근데 그게 취미여도 상관없어. 산 파는 남자, 김효석입니다. 그럼 뭘 파지? 저는 산을 가서 꼭 거기서 뭔가를 갖고 옵니다. 돌이든 풀이든
산 파는 남자 그러면 어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직업과 관련돼 있는 별명 쓰는 게 좋죠. 제일 좋죠. 근데 없으면 없으면 취미가 좋. 왜냐면 취미로 인해서 또 사람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닉네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을 그 사적하고 공적인 닉네임을 뭐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만들어 줬어요. 어떤 공무원 은퇴하신 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세계 일주를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아프리카가 있어요. 여기 수업 받고 이제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랬어요. 이게 그 세계 일주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더니 그걸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닉네임이 필요해요. 그 이름이 어려우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해요. 헬스박. 왜 헬스박이죠? 제가 지금 아 교검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면 블로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헬스박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헬스박은 그래서 박교검을 기억할 수 있는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 기억하려고 옛날에 그랬어요.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이 아닌 김효석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할 때는 강원도 메밀밭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메밀꽃하고 이제 이미지가 돼서 효석은 기억을 하더라고.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이효석 씨. 너무 강해갖고. 네? 이제 같이 고민해 보자고. 교검을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한번. 교자가 높이 치서 오를 교자거든요. 네네네네네. 검은 검찰할 때. 아,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 그래서 우리 교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지. 교각. 그러니까 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외로움을 연결해 주는, 단전된 사람을 연결해 주는 다리 같은 여자. 그리고 검증된 사람인 교검입니다. 검증된 다리. 교검을 기억해 주세요. 박교검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건강과 연결을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 번째 나오시는 분은 어느 정도 개선하고 나오셔야겠죠? 처음이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요거는 다 하고 나오세요. 꼭 질문하십시오. 나오셨을 때 질문. 질문을 왜 해야 될까?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된다. 참여시키자 이거지. 아주 쉬운 문 던지면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하죠? 자,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예, 아니요. 그죠? 대답이. 질문을 했어. 그 사람이 맞는 게 맞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자, 예, 맞습니다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칭찬. 잘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나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맨 아는 얘기만 계속해. 그럼 들을까 안 들을까? 안 있잖아요. 일단 호감을 받았어. 내가 맞췄구나.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유질문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거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대답을 했는데 틀린 대답을 이거 유도한 거야. 유도. 틀린 대답을 유도한 거야. 아니요. 라고 하면서 알게 해주는 거죠.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질문하고 맞습니다. 다 맞췄어.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잖아. 뭔가 모르는 걸 알게 하거나 뭔가 갈등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런 구조까지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단어를 기억했어요? 도핑 테스트라는 걸 기억했고 이 건강식품의 핵심은 도핑이야. 보니까 도핑 테스트 이게 핵심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일반인한테. 우린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닌데. 그럼 이거 갖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면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왜 할까요? 그냥 질문을 얹어보는 거죠.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3일 만에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대부분 도핑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그래요. 이거 왜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먹었을 때 너무 그 불공정 경쟁이다. 약의 힘을 빌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다른 면은 어떻게 돼요? 선수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온갖 잡다한 마약류를 먹고 경기가 난잡해지고 그 사람의 선수 수명은 단축되겠죠. 선수를 보호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과된 거는
효능 효과는 이때 안전한 거지. 결국 도핑 테스트는 안전하다는 증거예요. 이건 안전한 식품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도핑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선수들은 에너지를 올리고 뭘 올리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걸 먹거든. 엄청 많은 걸 먹어요. 그러면 도핑 테스트를 한 건강식품이라는 얘기는 효능 효과는 있고 안전하다는 얘기죠. 온갖 검증 안 된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어요. 그럼 뭐만 먹은데 앞으로? 예,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느냐 안 되느냐 보면 일단 우리 몸에 안전한 거예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몸만 건강해지면 안 돼. 근데 이것들 위해서 망가질 수 있거든. 부작용에 의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도핑 테스트예요. 자, 이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건강식품이 이제 들어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권할 때도 편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안전해. FDA를 승인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FDA보다 더 엄격한 거지 이거는. 금메달을 박탈할 정도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겠어요. 그런 건강식품이 이제 들어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소통을 했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제가 납득시켰지. 이런 단계 이런 게 없이 그냥 혼자 쭉 갔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혼자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표할 때 자꾸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자꾸 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자신감 없는 거죠.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꼭 우리는 겸손하게 했다랍니다. 했답니다라고 얘기해. 피해가려고. 저는 어떤 주의냐면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다. 객관적인 건 없어요. 특히 내가 세일즈 하고 입장에서 마케팅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쇼핑은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야. 니가 틀린 게 아니고 너도 옳아. 난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너 잘못됐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야. 너 이거 필요 없어? 야 사지 마. 어떻게 다 사. 필요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은 분들이 했다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겠어요? 이 사업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땅을 사서 유기농을 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요, 보통? 안 하죠. 그냥 유기농 회사에서 사와요. 근데 이 회사는 그것도 못 믿겠다 이거야. 땅을 사버렸잖아 그냥. 근데 이거 어느 땅을 산 거예요? 그 농부 독일의 농부의 땅.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어디 케냐나 이런 땅이 아니야. 독일 땅이 독일의 농촌 땅이 얼마나 비싸게 그 독일인데 독일의 땅을 아예 독일에서 이제 왜? 너무 멀리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 회사는 그 돈을 들여서 나 같으면 케냐나 저 아프리카 땅을 샀을 텐데 관리가 힘들잖아. 기술 이전도 힘들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농부 땅을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서 재배를 하는 거야. 내 거로 딱 해갖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땅을 샀어요. 이런 다른 거죠. 앞에 이렇게 포장을 한 거. 그 농부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1년에 수입이 얼마냐? 1억이라고 하면은 2년 동안 1억을 준대요. 묵혀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땅을 샀어요. 끝났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도핑 테스트 땅 시간이 많으면 두 개가 연결이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도핑 테스트 하나만 하거나 땅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짤 때 60분짜리, 90분짜리, 2시간짜리에 대한 구조가 달라요. 60분짜리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 가지고 효과를 내야 되고 2시간짜리 두 개로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60분짜리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그만큼 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 부분에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막 들어왔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기회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1월 25일 오픈이 그랜드 오픈이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최고는 바뀌어도 최초는 안 바뀐다. 1월 25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성장하고 크게 됐을 때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랜드 오픈 시간에 같이 사진 찍는 것만으로. 일단 한번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사업을 아셔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입니다. 1월 25일. 초대합니다. 이러면 어떨까? 예. 네. 뭔가 좀 그때는 좀, 그래, 한번 최초리니까 한번 가볼까? 내가 한번 역사로 발 한번 걸쳐볼까? 나중에. 부담 없이 살짝 발걸칠 수 있게. 이런 게 클로징이죠. 희소성? 지금밖에 없다? 이런 부분만으로도 사람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한번 구경 가보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하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좀 짜겠다는 거죠. 오프닝을 질문을 통하고, 뒤에 이제 그 딱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좀 더 그 확실하게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징 때는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걸로 해갖고 압박을 주면,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OBM이 그 구조로 다시 한번 짜본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하시겠죠? 예, 다녀오세요. 아,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할게요. 같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좀 마시시고. 방송을 들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처음이잖아요. 이게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일부러 좀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디어도 나오고 막 나와요.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5분? 5분? 네, 5분. 네, 다녀오세요. 급한데 나 멀리 갔다 오시나 봐요. 아, 그런가 보다. 지갑 때문에. 오케이.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